안녕. 원래 비행기 못 해놔도 와이파이 되지 않나? 되네. 안녕. 와이파이 비행기 모드 풀고. 안녕. 나 충전기 안갈것 같다. 이럴 수가. 머리가 왜 이러냐면요, 연습하다 왔거든요. 연습하기 좀 있어가지고. 더비 듣고 있었다고? 아, 지금 정말 오랜만에 모자를 쓸까요? 어때, 이게 나아요? 뭐가 낫죠? 쓰라고? 말라고? 쓰지 말라고. 짤모할 생각 없냐고요? 네, 없어요. 아직까지는. 오늘은, 원래는 뭐 그림을 그리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 뭔가 속마음을 좀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제 낙서장이에요. 이거 정말 그냥 낙서장인데 막 정말 낙서하는 낙서장입니다. 막 이런 이런 정말 낙서장. 이거 그때 그거다. 사자. 이건 여러분들 아시는 그림이죠. 뭐 도구도 별로 없고 가져온 것도 없어가지고. 어우. 오늘도 얼굴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네. 뭐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고 있는 오늘 뭐 그릴까요? 오늘 종류도 뭐야 도구도 없어요. 아 오늘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아침에 스케줄이 있어서 그냥 나 가방에 있는 거 그냥 챙겨왔는데 오늘의 도구를 소개해드릴게요. 뭐냐 쓰지 말라고? 아 근데 머리가 너무 그래가지고 나비처럼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그려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일이 있어요. 나한테 궁금한 점을 막 물어봐 주시면 호랑이 사자도 생각보다 그릴 게 많더라고요. 그러네.
곰돌이네 다들. 법을 보냈을 때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야,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진짜 오래 가요. 진짜 이번에. 현재 나 아직도 스케줄 20분 전에 목숨 걸고 일하는 완전 진짜 제가 쓰는 알람 앱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바코드 있는 거를 해놓고 그 설정에서 바코드를 미리 찍어놓고 뭐 그런 미션이 있거든요. 그 바코드를 일어나서 찍지 않으면 알람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 책상까지 가서 책상에서 그 바코드를 찍어야 알람이 풀리는 거야. 내가 그걸로 설정했어. 어떻게든 진짜 일어나는 거. 얼굴 안 보인다고. 어쩔 수 없어. 나 머리가 좀.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진짜 피곤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일어나서 그냥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알람이. 그래서 그냥 이걸 꺼버려 핸드폰을. 네,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럼 진짜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독은 일어나죠. 음료는 뱅쇼. 뱅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리노 형이랑 밥 먹고 뱅쇼 사가지고 왔어요. 네, 핸드폰을 꺼버려요. 저는 린우 형이랑 저는 봉골레 파스타 먹었고 그 형은 이름을 까먹었어요. 뭐더라 무슨 그 약간 토마토 소스인데 미트볼 갈아서 만든 맛이었어 먹어봤을 때. 마모 오프닝 와 정말 긴장됐죠. 뭔가 마마의 오프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제 계획에는 없었던 거고 정말 내가 마마 오프닝을 심지어 VCR도 찍어가지고 진짜 오프닝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안무 자체는 걱정을 많이 했죠. 음원을 골랐을 때도 제가 어떤 컨셉으로 할지부터 이런 걸다또 플레이파일 준비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제대로 각 잡고 준비하려고 음원 선곡부터 음원 레퍼런스라든지 이것도 베르사체 형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이런 부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음원을 만든 후에 이제 저 아우먼 짜주셨던 범이 형한테 또 이렇게 맡겼죠. 범이 형이 멋있게 3초 짜주셔서 이제 연습을 했죠.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좀 많이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완료했던 것 같아요. 또뭐 어떤 거였지? 마음 오프닝이랑 아까 뭐라 했지? 잠깐만. 마음 오프닝이랑 아까 그 질문은 뭐였었지? 스노우 프린스는 이제 음악 중심 MC였던 형들이랑 뭐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연습 하루밖에 못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무대 위에서까지 안무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다들 다 같이 근데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 형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리고 막그 뭐야 거기도 가보고 어디야 광야도 가보고 뭔가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죠. 주문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주문도 진짜 부담 많이 됐죠. 워낙 잘하는 형들이니까. 근데 되게 저 낯을 많이 가리는데 형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금방 친해졌어요. 다들 형들이랑 금방 친해지고
연습도 되게 재밌게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뭐야, 주문 의상? 주문 의상은 뭐, 좀, 아, 생각보다 그, 벗으니까 생각보다 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잘 됐네. 네, 뭐, 간만에 좀, 이제 뭐, 23살이니까. 아니, 23살을 뭐 얼마나 벗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벗어도 이렇게, 그렇게, 뭘, 아, 벗지도 않았잖아.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네. 시스루 오히려 좋다고요. 그래, 나도 좀 멋있었어. 의상이 다 너무 예뻤지. 아, 이거 줄였어요. 줄여줬어요.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감사합니다. 황금 레전드? 뭔 소리야, 난 부족했다고? 아, 얼마나 더 벗길 바람. 등 정도는 괜찮잖아요. 아, 너무 직설적인데? 난 허벅지가 그렇게 좋더라. 아, 23살은 벗어도 괜찮아. 내가 소신발언한 게 아니고, 내 경우에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 주고. 아, 너무 늘어났다고 목이? 이거 오래 입었죠? 오래 입긴 했죠? 근데 이제 굳이 한 입분 안 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뭐 보이콧 다본거 아닌가요? 아닌가?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저는 살짝 청개구리라서 하라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요. 그런 느낌이라.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줏대 있게 제 머리를 지킬 겁니다. 럽스테이 비하인드. 럽스테이, 정말. 아,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디렉보 멤버들이 다 녹음할 때 굉장히 뭔가 기분 좋았어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너무 잘 맞았고, 너무너무 잘 금방금방 잘 불러줘서. 마음에 들었어. 너무 좋았습니다. 머리 얘기 왜 이렇게 많아? 나 떡국을 안 먹었나? 떡국 안 먹었던 것 같은데? 떡국 먹었나? 안 먹었던 것 같아. 러브스테이 찔끔 울었냐고요? 그쵸. 울 뻔했죠. 근데 제가 요즘 눈물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 없어진 것 같아요. 내 이야기에 대한 눈물? 뭔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영화 보고 우는 거야 뭐 똑같은데, 뭔가 눈물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눈물도 많이 없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울만해. 럽스테이 씨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떡국 안 먹어서 이 22살이라고? 아싸, 22살. 어저께 만두는 연습하다가 이제 회사로
저녁 시켜서 먹었는데 콩나물국밥이랑 만두랑 같이 먹었어. 근데 만두가 너무 귀엽게 생긴 거야. 만두가 이만했어. 만두가 진짜 이만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영상 찍어서 보내줬죠. 올리브 고양이 모자요? 아 올리브 그 고양이 모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와 너무 난 넣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좀 약간 조금 부끄럽긴 했어. 어쨌든 그거 하루 종일 입고 있었으니까 뭔가 좀 부끄럽더라고. 기적 보고 운 거는 아좀 기적 보고 울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 보면 울것 같아요. 근데 나의 감정에 내가 갇혀서 울진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나도 잘 모르겠다. 진짜 눈물 없는 애들은 이런 말도 안 한다고? 그럴 수 있지. 자화상은 네, 그러게요. 자화상을 아 근데 자화상 진짜 재밌게 그리다가 진짜 금방금방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잘안 하는 이유기도 한데 뭔가 금방금방 질려가지고 지금은 또 동물이나 이런 거 그리는 거 좋아하네. 그래서 그거 모자 귀여웠죠. 저 그거 모자 좀 마음에 들었어요. 메롱하고 보는 아그 파란색 현픽이요. 아 그거는 뭔가 지금 계절이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여름쯤에 올려줄게요. 컴퓨터를 그려달라고요? 그러니까 그릴까? 내가 댓글을 봐야 되니까. 아니 나 최근에 내 맥북에 콜라를 쏟았어요. 근데 쉬프트 버튼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근데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사는 거예요? 아 진짜 그것 때문에 요즘 제 모든 관심사가 지금 다 그거예요. 오이! 어쩌다 콜라를 쏟아가지고 아, 나 케이스 어디다 놨지? 새우처럼 얘 그려보라고? 볼까? 새로 사야 된다고? 안 돼. 이게 얼마나 비싼데.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알겠지. 아우, 나 이거 살때 진짜 손이 막 떨렸어. 괜히 건들지 말고 수리센터 가라고? 수리센터가 있어요? 기계는 때리면 난다. 아, 때리면 들어간다니까? 시프트를 때리면 얘가 안 나와. 아 이거 뭐냐고? 이거 지우개예요. 근데 이거로 지우면 지우개 가루가 안 남아서 잘안 지워지긴 하는데 바로 왔었어야 돼, 그지? 근데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아니 맥북을 스타일리스트 누나한테 어떻게 맡겨? 다른 스타일리스트 누나한테 맡겨? 아안 되죠. 야 진짜 얘 눈이 없네? 얘 눈이 없어. 아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려야 돼? 그냥 원래 모자를 써가지고 근데 모자를 또 이렇게 할까? 이게 낫죠? 그럼 내 얼굴 좀 보이나? 나 머리 진짜 빨리 자라요. 머리가 진짜 빨리 자라. 다들 놀랬어. 모든 사람들이. 아, 이렇게 귀여운 걸 정성스럽게 그려야 돼?
아, 너무 귀여운데. 아, 내 머리가 잘... 에이, 반지 끼고 그림 그리면 안 불편하냐고요? 안 닿아가지고 불편한가? 기억이 안 나네. 나 왼손잡이로 나오네. 아, 이거 그거예요? 거울 모드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나 오른손잡이. 나 왼손잡이인 줄 알았어. 아니야, 나 오른손잡이야. 아, 이거 불편하네? 나 몰랐어. 왜냐면 오늘 받았거든. 반지가 컸는데 줄여주셔가지고 안 빠져. 이거는 내 계획이 없었는데. 양갈래 해달라고요? 아, 지금 되겠다, 양갈래. 그죠? 반지가 안 빠져. 진짜. 또뭐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오랜만에 퀴즈 안 하나?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반지가 은근 불편하구나. 몰랐네. 비누실로 하라고? 맞아, 원래. 근데 나 머리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말 내가 모자를 안 쓰는 게 맞아요? 지금 뭐 보고 댓글 보고 있냐고? 핸드폰. 그거 입고 파스타 먹으러 왔냐고요? 근데 아직 스파이더맨 못 봤어요. 근데 나 어제 그거 봤다. 그 전편인 것 같은데 나안 봤더라고. 너무 재밌던데. 브이앱을 왜 자주 안 키냐고요? 아, 자주 안 키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케이스가 아닌데 왜 커플 케이스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커플 케이스가 아니네. 걔는 강아지 아니야? 아, 내가 생각했던 거는 같은 데서 샀으니까 커플 케이스인 줄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내가 왜 커플 케이스라 했지? 요즘 빠져있는 거? 그림 말고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빠질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추천해줘요. 브이앱이 종료돼요? 아, 브이앱 끝나요? 브이앱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그 전에 현디빈이 왔나? 아, 드라마 그의 우리는 아코 간간히 보고 있어요. 승미가 추천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던데, 거기서도 그림 그리는 소재가 나와가지고 내 스타일이었어. 귀엽네. 귀여운 걸잘안 그려가지고. 심기광기 뿡뿡 뿡뿡 뭐야? 심기광기 뿡뿡 뭐 있었나? 뿡뿡이, 와 뿡뿡이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들 뿡뿡이 다들 보셨나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봤던 기억이 있어. 너무 졸리면 이거 음성만 따로 들을 수 있나? 사실 제가 뭐 음성 듣고 자요. 뿡뿡이가 달라졌다고? 아, 그래? 나 뿡뿡이 세대예요? 나도 뿡뿡이 세대인가 그러면? 어렸을 때 뿡뿡이 봤으니까. 뿡뿡이 세대. 귀엽네. 뿡뿡이 세대래. 아, 저 곰돌이 그리는 거 다른 거 그릴까? 근데 어떻게 멤버 얼굴 한번 그려봐요? 나 댓글을 못 읽는데? 이걸로 봐. 이거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2년마다 돌아오는 댄스라차 V의 올해라고? 아 진짜 벌써 2년 됐어요 그때 했던 거? 시간 진짜 빠르다. 우와. 아, 나 맥북 챙겨올라 그랬는데 그걸로 노래 틀고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되게 적적거렸어. 누구일까? 오우. 나이스. 누구일까요? 네, 저 어차피 이 시간에 절대 못 자가지고 저 졸려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졸릴 수도 있겠지만 졸려도 어차피 가서 바로 안 자요. 그러니까 아 걱정하지 말아요. 아, 오늘 진짜 다들 짧게 짧게씩 그려볼게요. 짧게 짧게씩 못 그릴 수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오, 이 사진 멋지네. 리눈 그려볼게요.
아, 못 그리면 어떡해? 아, 나는 진짜 멤버들 안 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못 그릴 거면 안 그리는데. 저 인물 그릴 때 진짜 너무 뭐랄까 내 얼굴은 상관없는데 멤버들. 그리는 진짜 눈이 진짜 예쁘다. 이제 다 구도를 잡고 가야 되지만, 아, 너무 귀찮은 관계로. 비형 애교살이 거의. 때가 높네요, 민호 씨. 머리 계란초밥 같다고? 요즘 일상? 아, 요즘 일상이라 저는 뭐 요즘 겨울을 느끼는 중입니다. 이 뭐랄까 고독을 즐기는 느낌. 그걸 사실 즐기진 않아요. 즐기진 않는데 어쩌다 보니 생긴 이 고독을 내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건 아니에요. 여름은, 아, 나 벌써 싫어. 아니, 뭐, 가끔은 정말, 가끔은 여름 그립기도 해요. 그럼 이제 노래 듣다가 여름에 들었던 노래들 나오면, 아, 뭐, 괜히 막, 괜히, 생각나고, 입술이 진짜 톡톡톡톡 이렇게 생겼어. 아, 노래를 틀어야겠다. 그럼 댓글 보고 내가 지금 듣는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정승환 선배님의 노래를 정말 정말 많이 듣는데요. 요즘 노래 듣는 노래 정승환 선배님의 비가 온다라는 노래고요.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정승환 선배님의 눈도 진짜 좋아하죠. 아, 되게 부담스럽게 생겼는데. 이렇게 눈빡, 코빡, 입빡.
집이구나. 잘 자, 안녕, 잘 자. 나는, 아, 나 찰 필요 없으니까 못하겠어. 찰 필요 의존지. 이게 아닌데. 지금 쓴 노래요? 비가 온다란 노래예요. 어, 진짜. 눈 빡이 빡 빡. 상처가 났네. 코가 되게 예쁘시네요.
빙파라 뭐 잘하냐고? 나도 몰라요. 어, 리뉴얼 같지가 않네. 큰일 났다. 리뉴얼 아닌 것 같아요. 망했어요. 나 이래서 안 그래. 어떻게 리뉴얼? 언제부터 잘못된 거지? 이게 눈이 잘못됐네. 아, 후딱후딱 그려야 되는데 후딱후딱 못 그리겠어. 아, 이게 또 못 그리면 안 되니까. 넌 누구세요? 내 얼굴은 그래도 뭐 대충 좀 그리다 보면 감이 잡히는데 멤버들 얼굴은 이게 감이 안 잡히네. 이거는 보통의 하루라는 정성환 선배님 노래입니다. 아니, 내 얼굴 그리기 쉽거든요? 남의 얼굴 못 그리겠어. 예, 이지 리노 맞아요. 이지 리노 맞는데요. 얼굴이 리노형이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어디가 잘못됐을까? 입술?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머리카락으로 눈을 숨깁니다.
가끔 이렇게 운 좋으면 머리카락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있더. 근데 이거는 아... 너무 그림만 그리죠? 아... 무슨 얘기 할까? 아 요즘 크립톡 맞아요. 크립톡 잘 안 붙이고 있어요. 간만에 안 붙이니까 또 안 붙인 대로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수다 떱시다 진짜. 음영을 넣고 싶은데 찰필 없어가지고 음영을 못 넣겠어. 저도 음영 넣으면서 수정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난 부럽다. 팬미팅 갈 수 있어서 부럽지. 나도 티켓팅 하라고? 내가 티켓팅 하라고? 티켓팅에서 나 못 들으면 어떡해. 티켓팅에 나 잘리면 어떡해요. 아 그래도 머리 좀 넣으니까 좀 부담하지. 이걸로 봐야겠다. 리듬 같나? 아닌 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 뭐가 문제가 한번 볼까? 응? 안 보여, 나. 하여튼 이걸로 리듬이나 치고. 네, 또 보자. 눈썹 안 그렸어요. 믹스? 뭔 얘기 할까? 아 야식 리뷰는 닭발 먹은 거 그냥 뭐 닭발 먹고 늦게 끝나가지고 늦게 야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늦게 시작해서 좀만 먹다가 아예 간다 했는데 먹다가 피곤해가지고 기절했어요. 일어났는데 내 상이 그대로인 거야. 그 형도 기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칫솔 하나 빌려줘 그래서 칫솔 새거 줘가지고 그냥 창 치우고 그랬쥬. 닭발의 진로가 궁금했냐고요? 그거는 모르겠다. 난 모르겠어요. 아침 햇살은 아니고요. 얼굴 살 빼지 말라. 근데 나 지금 얼굴 살좀 붙은 것 같은데. 얼굴샵 왜 어리냐고요?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고맙지만 근데 내가 이제 볼살 있으면 좀안 어울리지 않나? 이거 그죠? 와 용복이는 무 다들 눈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생겼어. 물론 보이스올리를 키려다가 연습이 늦게 끝나가지고 일찍 끝났지만 어쨌든 뭔가 그래가지고 그냥 보이스올리를 오늘 한번 시도해봐! 이러고 있었는데 노래가 계속 반복되네. 내가 새해 처음 들었던 노래. 10cm 선배님의 고백. 되게 달달한 노래인 줄 알았지만, 이왕 첫날 새해 들은 건 가사나 봐볼까 하고 충격받았죠. 니네 이거 보고 있다고? 재밌게 봐요. 반신욕 하고 있다고? 근데 반신욕 매일매일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걱정돼, 괜히. 어쨌든, 뭔가. 매일 하면 뭔가 안 좋지 않을까 싶어. 하면서도 참을 수 없는 나의 욕심. 그럼 진짜 안 그려진다.
났었어 사랑이. 리드 형이 지금 답장하고 있어? 수비드가 된다고? 표현력이 참 좋아요. 몇 분 됐어? 56분? 리노 지금 수비드 되고 있네. 소일까 돼지일까? 소처럼 일하니까 소라 할까? 나 소라 했다. 수비드랑 에어프라이기 180도 20분 중에 골라보라고? 나는 수비드가 좋아. 난 반신욕 좋아하거든. 매번 멜로망스 선배님의 치터저라는 노래입니다. 나도 수집이다는 중. 어, 알았어. 그 형목이 입술 왜 짱 귀엽네. 용복이의 메로크위트 중근께 이건 좀 용복이 같다. 뭔가 용복이 좀 같죠? 용복이 느낌 아니에요? 아닌가?
뭔가 연복이 닮았어. 네, 이제 댓글 보자. 오늘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날인 것 같아. 수비도 2시간 어떠냐고 계속 물어본다고? 근데 나 한 번 반출력하면 1시간 반 하는데? 야, 이제 그만 나올지 됐지, 반신욕에서. 미디움 왜? 반신욕 하면서 전 노래 들어요. 아, 근데 요즘 내 플레이리스트가 좀. 뭐랄까 좀 울적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별 정승환 선배님의 별. 오, 핸드폰 뜨거워. 나 이제 그림 안 그릴 거니까 뭐라 써도 되나? 윤호가 윤복이 느낌 있다고 말했다고? 아니 계속 보고 있니? 이렇게 좀 꺼줘. VM을 꺼달란 말이었어. 얘 좀 꺼줘. 이건 반시욕하는데 내 전화 받을까? 기다려봐. 전화 한번 해볼게. 저는 못 봤는데. 아니 나 진짜 VM 꺼달라는 얘기 하려고 그랬어. 무슨 근데 뭔가 시작에 꺼달라는 얘기에 꺼를 좀 세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된거지. 뭐 안 받는다는데? 여기 안 받아. 황현진이 노래소리 안 줄여서 화났다 우리 여기. 아니구나, 리눈이 말한 게 아니고. 노래소리 좀 줄여를 리눈이 얘기한 거야? 이 노래만 다 듣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사를. 아, 노래소리 줄여달라는 건 스테이의 말인가요? 노래소리 진짜 작은데 지금 몇 칸이야? 근데 가까이서 나와서 그런가? 노래 끝자. 아무튼 노래를 들으러 왔다고? 노래 성공 잘한다고? 그럼 이제 노래 없어. 이제 V앱 시청 종료해. 머리카락으로 하트 만드는 거야? 머리카락으로 하트 어떻게 만들지? 맞나요? 와, 나 머리 진짜. 이거다. 멋져. 하트. 하트. 머리에 스프레이도 뿌려져 있어가지고, 머리에 좀.
너는 뭐야? PD님이야 지금? 방송 PD님이야? 댓글 3개만 더 읽고 내려. 아, 그림은 잘 그리면 나중에 더잘 그린 거 있으면 인스타 올릴게요. 매우 기다려. 나 가고 노래 틀으라고. 노래만 틀고 가라고. 아, 알았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좋네요. 뭐야, 질문 딱한 개만 더 받고 갈게요. 네, 고양패씨 뭐 입을 줄 아냐? 아직 못 정했어. 와, 이거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감이 안 잡혀. 그냥 캐주얼하게 가려고. 캡처 타임? 어떻게 모자 쓰고 벗고 그거만 결정해주고 캡처 타임 하고 갈게요. 모자 쓸지 말지만. 다음에도 그림 그릴 줄 알았어. 둘 다, 아, 그치. 이만. 응? 오, 됐다! 오, 나 그, 홀드 눌렀어. 이건 뭐죠? 아, 저 머리 어떡하냐? 안녕, 나제 머리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이게? 오늘 원래는 모자 쓰려고 했었는데. 머리끈도 안 가져와가지고. 안녕. 안녕, 잘 자. 안녕. 바이바이. 응? 응, 뭐야? 안녕.